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네. 조합장님 찾아뵙습니다. 네. 요즘에 뭐 쌀 축제도 이제 시작이 되고, 예. 지금 그 각 조합별로 이제 쌀 판매를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네. 많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네.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조합원님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정말 올해는 유난히도 폭염으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고요. 특히 이상기후가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확 그 수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보니까는 재원율이 낮고 누군가가 실질적으로 수매 가격을 손해주는 돈이 많이 낮아졌다. 보통 한 7등급, 8등급에 머물러서 8만원을 받아도 각종 비료비, 농자재비가 인상돼서 살림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지원율이 안 나오니까 우리 농가가 어렵다. 이에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총력을 다하여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한 지원책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결심을 굳히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그 쌀축제장의 그 대월 면민의 날로 이렇게 오늘 지정이 됐어요. 네. 그 오늘 조합원님 그 조합원님들의 그 수확량이 어떻습니까? 예, 수확량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로 폭염으로 벼가 잘 결실이 안 좋고 막 입이 뭐 말라가고 여러 가지 그 피해가 우심해서 전체 우리가 전년도에 한 5,200톤 가량을 수매하였다면은 올해는 끝까지 해봐서 집계를 해봐야 하지만 한 500톤가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대월농협에서는 어떻게든지 농가에 최대한 그 표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곧 가시적으로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으니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오늘 하루만큼은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다정한 분들과 축제장도 둘러보고 우리 또 특히 대월 묘민의 날이니만큼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월 묘민이 자산이 좀 늘었다고 해요. 네. 그 뭐 3천억 원을 이런다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저희가 그 1969년도에 가장 보릿고개 시절에 어려웠을 때 자조자립 상부상조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대월농협이 1969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원로 조합원님들의 정말 피땀흘린 노력으로 정말 비료 살 때 뭐 한 푼 한 푼 강제 출자도 하고 모여서 그 살림살이가 지금은 큰 중소규모에 준하는 만큼 한 약 3천억 원의 총자산이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불어났으면 정말 그에 걸맞게 정말 전문 경영인이 오셔서 살림을 효율적으로 하고 효율성에 기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조합원님한테 다 돌아가는 만큼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왜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냐? 이 선출직은 선거로 인해서 뽑아지기 때문에요. 저도 부끄럽지만 뭐 좀 전문 능력이 떨어지는 게 뭐 확실한 것이고 또 농사 짓다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들어와서 정말로 전문적인 내공 역량이 가진 살림꾼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 그 법에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요. 그 이제 자산이 늘었으니까 뭐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예. 그거와 연동해서 예. 지금 얼마 전 올해 특히 이제 그 비상임 조합장 관련해서 예. 말들이 많이 많았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네. 분도 계신데. 예. 이게 지금 비상임 조합장이 왜 필요하냐? 예.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부분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님 여러분. 이게 이제 저희도 이렇게 용어상에 조금 금방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자산 규모가 2,500억 밑으로 되는 그 규모는 그냥 상임 조합장이라 해 가지고요. 그냥 모든 거를 일일이 모든 경제사업, 신용, 그 다음에 뭐 지도사업, 모든 경영 살림을
조합장이 모두 다 결재하고 관여를 합니다. 모든 권한이 조합장한테 다 집중되어 있다. 인사권이고 모든 업무 집행권 모조리 다 이제 상임 조합장인 이렇게 결재를 하고 지휘를 하는데요. 근데 산림 규모가 이제 커졌다. 2,500억 이상의 큰 산림 자리가 되면 상임이사, 즉 옛날에 전무제도가 없어지면서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 제도로 대원농협은 몇 년 전에 정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당시에 저희가 깜빡 업무 실수로 인해서 그와 병합해서 비상임 조합장으로도 정관이 개정이 되었으면 아주 간단한 것인데 그때 같이 한꺼번에 개정 못한 그런 오류가 있었고요. 왜 그럼 이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농협법에서 딱 강행 규정으로 명시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도입한다고 대원농협은 정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를 대의원의 인준을 봐서 도입하였다고 했을 때에 지금 현행 체제는 상임조합장 체제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 경영인한테 산림사리를 경영 내부 경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조합장이 간여를 하고 결재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무하로 상임이사를 도입합니까? 차라리 옛날 과거 체제로 전무 체제가 맞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상임이사인 전문 경영인을 도입하게 되면 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기획, 신용, 경제 권한을 모조리 다 상임이사한테 부여하고 조합장은 농정활동 지도사업비만 이렇게 집행하고 인사권도 상임이사가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가 결재만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은 상임이사가 지고 조합장은 전문 경영인의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농정활동에 주력한다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 왜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주 그 경영을 잘하는 실력 있는 역량 있는 산림꾼이 들어와서 경영 책임을 지고 2년마다 경영 결과에 대해서 대위님들의 인준을 받습니다. 만약에 경영 결과가 미흡하면 그분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이 개정이 되어야만 그 상임이사한테 권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논리상으로도 그러고 이렇게 권한을 축소하는 비상임조합장으로 당연히 정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러한 취지는 농협법 제45조에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고 일부 그 농협중앙회라든가 농림부에서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부족해서 시행령을 제정할 때도 반드시 모법인 농협법의 강행 규정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도 총 자산 규모가 2,500억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축협은 대의원회에 보고한 후에 투표 없이 즉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일선에 혼선이 없을 터인데 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이거를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올해 9월 달에 중앙의 회원지원부 또 고문변호사 중앙의 고위 간부들이 내려와서 우리 이사님들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반드시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막연히 반대를 하거나 법을 지키지 말자고 거부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농협법 시행령에 의해서 또 벌칙이 있습니다. 어떤 벌칙이냐? 우리는 중앙회의 무이자 자금을 약 120억 이상을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생이자를 약 3.5% 이자를 만약에 계산한다면 4억 원 정도를 우리가 무상으로 매년 지원받고 있는데요. 중앙회에서는 이 법을 지키지 않는 해당 농협에는 그냥 겉만 주는 게 아니라 전부 회수를 하겠다. 그 막대한 손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계속 이렇게 감사 지적을 하고 또 문서가 계속 내려서 언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할 것인지를 계속 독촉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반드시 무조건 만장일치로 법을 준수하자라는 아주 그렇게 함양된 우리 조합원 의식으로
우리 조합 발전과 오직 조합원 이익만 바라다 보고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농협 조합원님 및 대회원님 여러분, 우리의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커졌으면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자고 또 이렇게 하는 일부에 선동하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 이익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강행규정은 법을 준수해서 우리가 그 모범농협으로 발돋움해야 되겠다. 전국 한 1110개 농협 중에서 자산 규모가 2500억 이상에 달하는 농협은 다 만장일치로 다 통과시키고 마장농협도 투표 없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을 지키지 말자, 거부하자, 만약에 통과시켜주면은 연임 제한이 없어지니까 조합장이 또 한번 해먹을 거 아니냐, 이렇게 선동하는 일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님 및 대의원님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선거에 당시에 출마한다면 그 이 연임 규정이 없어진다 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당선이 됩니까? 반드시 선출 여부는 조합원님의 마음을 얻고 경영 성과에 대한 여러분의 냉정한 그러한 심판이 따르니만큼 절대로 이 비상임 조합장 정관 개정과 조합장의 뭐 당선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법을 준수해서 농협의 피해를 발생을 막고 건전 경영을 이렇게 하게 하는 상임이사와 권한을 지금의 조합장 상임조합장에서 권한을 축소하는 비상임조합장으로 바꾸어졌을 때에 우리 상임이사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간단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얘기 잘 들었는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비상임조합장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예, 그 원래는 법에 의해서는 제가 2,500억 이상의 자산 규모에 달하는 그 예, 취임 때부터 이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요. 그런데 네. 이것을 대의원회에다 상정하였는데 일부 왜곡된 그런 선동을 하는 예, 불행에게도 대의원이 계셨다. 그 대의원들은 뭐 이거 연임 제한이 없어지니까 안 된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막 선동하고 반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결이 되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고 우리 경기도권에서는 몇 군데 알려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고도의 법률 전문가들이 농협 경영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과 우리가 투표로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도입을 하는 강행 규정이다. 이미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인 만큼 우리는 이 법을 준수해서 농협의 불이익을 막고 또 연임 제한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투표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럼 조합장님 그러면 단순히 금방 말씀하신 내용대로 네.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못했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것뿐이다? 예. 그래요? 네. 그 일부 또 안타까운 사실은 뭐 중앙에 자금을 회수해서 농협의 매덕을 손해를 봐도 괜찮다. 심지어는 농협의 피해를 봐도 무관하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작은 그 사감정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절대 해주지 말자.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일부 선량한 대의원님들께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헷갈리는데 우리 모두 국회가 법을 만들어 놓은 이상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서 농협의 이득이 되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모조리 법을 위반하자. 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투표로 이게 결정한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장의 농협처럼 이런 게 상정이 되면 당연히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다 모조리 찬성을 해주셔서 이렇게 아주 칭찬받는 농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지금 그 비상임 조합장을 그 못했던 이유는 네. 일부 조합원이라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네. 그게 우리 조합장님이 지금 다음 선거에 또 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일부 그러면 예. 아니, 그러면 조합장님이 그럼 다음에 이게 비상조합장으로 이게 정관이 되면 네. 그때 또 출발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법에는 뭐 연임 제한이 없어지니까 출마할 수 있는 길은 터지는 것이지만은 네. 예, 제가 그때쯤 당시에 가서 경영 결과도 봐야 되고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죠. 또 뭐 훌륭한 다른 타의 인재가 있다면 제가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게 뭐 나간다 안 나간다 그거는 그렇죠. 성급한 일이고 정말로 저희가 농민조합원만을 오직 바라다 보면서 농협의 존재에는 농민은 왜 있다. 그래서 저희 철학이 농작업 직영 서비스 또 농산물 판매를 잘해주는 농협 농민이 주인인 농협의 그런 철학을 계승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면 저도 심각하게 그때 가서 숙고를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앞으로 아직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몇 년 남은 기간 내에 우리 조합원님 현명하신 조합원님께서 네. 네. 우리 그 지금 조합장님이 그 앞으로의 몇 년을 하시는 걸 잘 보고 네. 이 사람이 뭐 또 해야 되겠다 말겠다는 네. 오로지 조합원들의 판단에 맞습니다. 예, 달린 네. 거기 때문에 네. 투표로 결정되는 조합원님들의 그 현명한 판단이 네. 있으시라 봅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조합장님이 그 법에 나온 대로 네. 잘 마무리 되시길 네. 바라겠고요. 네. 끝으로 우리 조합원님께 인사 한 말씀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중용을 사랑하는 대울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어려운 때 농협을 세워주신 그러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게 해야 될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조합원님 이익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전자에 말한 비상임 조합장 정관 개정도 시급하고요. 더더욱 우리가 해야 될 당면 문제는 사동지구에 취득한 부지에 진칠입로 그 개설을 시급속을 요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 시가 지금 준공 예정인 그 도로에 맞춰서 빨리 준공 전에 진칠입로 공사를 해서 맹지를 탈피해서 우리가 귀하게 사놓은 땅에 부가가치를 올리고 좀 지가를 올려서 재산 손실을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송토를 전처해야 하고 토지 교환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 가장 시급한 것은 진칠입로 개설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성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급 5천억 시대를 열기 위한 거점을 확보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절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먼 미래 후대의 튼튼한 농협의 기초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울농협 조합원님 여러분 올 한해 거듭 말씀드리건데 농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장단 회의에서도 건의를 시의원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이상 기후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조례를 이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농협에서도 피해 감소분에 대한 보상책을 확실하게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법을 지키고 농협에 손실되지 않도록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